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장이 좀 지리한 구간으로 또 진입하고 있는데요. 아,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섹터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 그러게요. 우리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옵니다. 보통 이제 연휴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좀 덜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2주 남긴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박영호 위원님. 추석 전에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상당히들 예전에도 많았었는데요. 네. 추석 이후에 그럼 주가가 더 내려갔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텐데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가능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석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보다도 상승했을 때가 한 10번 중에서 7, 8번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전약 후 강, 우리가 1년 동안을 봤을 때 후 강은 우리가 썸머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10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강세를 보이는 장을 우리가 후 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섹터들은 추석 이후에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을 종목들이 있을까? 결론은 수익을 낸 종목보다도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당히들 어려움을 겪었고 그 급락 부분을 아직 다 메꾸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일부 종목들은 좀 메꾼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최근에 반등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추석 이후에 반등하는 포인트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급은 일단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유동성 장세, 이슈 테마들이 움직이면 유동성 장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단기 매매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은 좀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9월 증시가 또 권택중 대리께 여쭙겠습니다. 9월 증시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전통적으로 좀 약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9월에 또 주목할 변수는 핵심 변수들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FOMC 17일부터 19일 진행되면서 과연 이제 뭐 B컷이냐 아니면은 이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는 것으로 진행이 되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8월까지 이제 연휴 시즌이 끝났고요. 여름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났죠. 매니저들이 복귀를 하는 시간이 됐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 차례 더 중간에 이제 추석 연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살짝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늘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석 전에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대기 매수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갭을 채워가면서 연휴를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 4.5를 넘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이제 회복이 좀 많이 안 됐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반수가 좀 나왔었는데 다시금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지수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중심을 잡았고요. 다음은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는 건 2차 전지죠. 예. 실적 턴아웃은 아직 안 됐는데 특별히 대형주 중심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대형주가 강하게 갖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회복을 위한 에너지 모으기냐 이걸 판단이 좀 어려운데요. 박영호 의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제가 드렸을 네. 거예요. 벤츠가 미워요. 대신에 벤츠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서 신뢰도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 배터리 그 생산 국가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미국이나 이런 법률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그 소비자들도 왜 우리는 공개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벤츠가 여기에서 다시 또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면은 벤츠의 신뢰도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중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 쪽에는 상당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강한 침투력을 보여왔었는데 이제는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배터리 공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이제부터 어떠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 반등의 요인이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이 기대치입니다. 지금 그동안 굉장히 나빴었는데 우리 국산 그 대한민국산 배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판매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판매하던 시장이 나한테 돌아오니까는 지금 저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어렵지만은 이제부터 시장 그 전기차 캐짐이 좀 줄어든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던 거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는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비중을 높이겠다. 이러한 전략보다는 조금 네. 조정을 받으면은 충분히 갖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화재 나고 나서 이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그거 좀 지나고부터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강한 2차 전지의 상승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해석을 하느냐,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보느냐, 기존과 달리 이 가벼운 소재주가 아니라 대형 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셀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실제로 3분기에 증익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셀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뭐 2차 전지라는 큰 굴레 안에서 이제 뭐 완성 셀 업체들도 있고요. 뭐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소재 쪽, 뭐 장비들도 나눠져 있는데 일단 이 세 개 중에서 그나마 먼저 조금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셀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말간에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런 셀 업체에 대해서 오페가를 좀 올려줬죠. 이게 가장 큰 유효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논거로서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침투율 확대 이것을 이제 상향을 시키면서 국내 셀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셀 업체를 보는 게 실제 주가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원재료 가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튬 메탈, 뭐 이런 탄산 리튬 이런 쪽들의 가격은 여전히 이제 좀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지금 주가를 바닥에서 탈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법인 미국 쪽에 이제 증설을 하겠다. 보면 이제 NC 이제 하이니켈 관련된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 조금씩 이제 국소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웠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 네 우리가 또 관심 많은 바이오입니다. 예. 알테오젠 이후에 또 유한양행이 아주 뭐 히트를 치면서 유한양행도 지난번에 FDA 신약 승인 이후에 아주 급등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9월에도 그렇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권택중 대리. 그 어떤 것들이 바이오 쪽에서 포인트인지 바이오 전략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일정이 두 가지가 있죠.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그 다음에 이제 중순쯤에 13일에서 17일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회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팜들도 함께 많이 좀 참여를 하는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 추석 전 정도까지는 변동성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당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은 대부분 이제 세론이 좀 나오기 마련이죠. 학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유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말쯤에는 이제 저희가 뭐 한 여름 때부터 한 여름 이전부터도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에 9월 말에 하원 쪽에 올라갑니다. 전체 회의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제 하원에 의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는 결국에 국내 기업들 특히 이런 CDMO 관련돼서 생산을 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ST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이런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서 작용이 되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미 CDMO 기업들도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많이 올랐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돌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이것을 좀 잡아주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여전히 관심이 많은 그 가운데 신은두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여전히 좋고요. 포커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다음 다룰 이슈는 로봇이군요. 로봇. 네, 삼성 봇핏 출시 기대감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인데 로봇주가 뭐 그렇게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그런 이슈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진 않습니다. 로봇주 지금 뭐 삼성 봇빛이나 그 다음에 또 뭐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뭐 자율택시나 이런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호 위원님 로봇 포인트요. 예. 로봇이 이전에 사실 시세를 굉장히 한번 크게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질 거다. 예, 맞습니다. 커집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은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이 적자 회사들은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한번 시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숫자가 찍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보핀 얘기가 나와서 반등했지만은 오늘도 아주 강하지는 못한 이유는 아직 숫자들이 안 찍혀 있고 이전 한번 충분히 시세가 반영이 됐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보핏의 상용화가 웨어러블 로봇을 그 앞으로 시장을 확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용 웨어러블 로봇 이게 지금 현장에서 뭐 일부는 적용되고 있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은 보핏이 나오면서는 이쪽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용 로봇은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시장에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시장이 지금 확산되기에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보조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산업용 로봇 쪽으로는 조금 좀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하자라고 보고요. 이제 시장이 커질 것은 물류 로봇하고요. 그다음에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들한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보핏 같은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인탑스 쪽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SPG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사실 흑자 전환하면서 물론 로봇 관련주로 로봇 부품주들이 많이 팔리기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숫자가 찍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저는 물류 로봇하고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쪽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부품주 쪽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의 뭐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아마 이제 기사 나는 것들은 이제 9월 추석 전에 뭐 제품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단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로봇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그 안에서의 변화들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의원님은 BH를 8월 13일에 말씀하셔서 지난 금요일인가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BH, LG노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BH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애플을 믿어보자. 그런데 사실 애플이 이번에 AI를 탑재한 휴대폰 기기가 나오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1차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첫 번째 반응이고요. 만약에 애플이 출시돼가지고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플의 그 판매 동향과 그다음에 BH의 주가를 연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은 그 휴대폰 관련주를 또 역시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명은 그 시노펙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시노펙스는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유일 혈액투석용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약 음료 쪽에 밸리데이션 인증을 국내 유일 그 밸리데이션 인증 획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유일로 전장용 광폭 1m가 넘는 광폭 FPCB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 실적 우리가 기대해 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무선통신기 월별 수출 동향을 보시면은 전월하고 그러니까 7월하고 8월 달에 수출 동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휴대폰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그 애플이 나오면서 다른 휴대폰 부품주라고 이슈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점을 보면은 이 FPCB 전문 업체인 시노펙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의료 장비, 거의 투석용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이게 숫자가 찍힌다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반등한 목표가는 이전 부근인 9,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지지지탈가는 7,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 옛날에도 그 뭐 박람회인가 갔다 오셔가지고 혈액투석용 뭐 혈액투석기 얘기해가지고 그때도 많이 주가가 이제 올랐었던 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말고도 뭐 FPCB나 본업적 얘기를 또 오늘 하셨습니다. 예, 다음 권택중 대리는 8월 20일 날 태성을 얘기하셨는데 태성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조정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 뭡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실리콘2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 네. 요즘에 화장품 사실 관심도가 살짝 떨어졌죠. 네. 이제 8월 달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도 살짝 뭐 피크아웃 우려처럼 시장에 좀 퍼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이후로 이제 6월, 7월 고점 찍은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금 좀 살아오르고 있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아직 충분히 이르다.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미국 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뭐 했냐면 물류창고 투자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LA 쪽에 있는 물류창고에 한 5배에서 6배 정도가 되는 사이즈의 물류창고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고 그만큼 캐파를 확장했을 때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하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음로만 저희가 사실 집중했습니다. 미국이 소비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미국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외에도 유럽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 향의 매출도 의미 있게 좀 나고 있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분기 500억 원이 뭐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매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유럽은 200억 대, 그 다음 중동 쪽으로도 80억 대, 이제 100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K-뷰티의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전방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인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실리콘2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제 오르고 내리면 있겠으나 여전히 성장 경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해운 운임급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산해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운임비는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운임비 급등 반영했을 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해당 회사에는 크게 뭐 이제 훼손되는 부분은 적다 이렇게 요약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43,400원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45,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가면서 55,000원까지 열어두고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 시노펙스 두 분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